이건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자,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데이터를 보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숫자를 봐야 되고 데이터를 봐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될 텐데요. 그중에서도 이건희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데이터, 어떤 데이터, 어떤 업종을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수출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뭐 중소형주들 보면 이제 네. 실적이 집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쵸.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들도 잘 안 씁니다. 빨리빨리. 네. 그러면 이제 그 답답하실 텐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게 이제 관세청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가를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미용 의료기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가 하락 대비해서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근데 네네. 이제 이게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아직 3분기 실적까지 나와 있는데 3분기 실적 하면 결국엔 9월까지 집계된 거죠, 결국에는. 그쵸. 근데 이제 10월, 11월 아직 이제 뭐 집계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와중에서 기존 대비해서 얼마나 더 팔렸나를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 피크아웃이라든지 미국의 일부 미용기기 업체들이 사실은 조금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좀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보면 데이터가 견조한 회사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성구라든지 강남구, 금천구 이렇게 구단위별로 그다음에 이제 시단위별로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 분야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네. 유성구, 강남구, 금천구의 미용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 그러면 이쪽이 왜 좋았을까? 그럼 거기에 이제 주요 업체들이 사실은 만약에 유성구에 뭐 한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두세 개 몰려 있으면 헷갈리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골고루 분포돼 있어서 특정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10월, 11월 이제 누적 수출 데이터 세부 사항을 좀 살펴보니까 유성구에는 원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원택이 전년 대비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10월, 11월, 작년 10월, 11월보다 한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수출이. 네. 그다음에 강남구에는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 클래시스가 전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천구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있습니다. 이쪽은 17% 정도가 성장을 했는데 이런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들은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네, 눌렸죠. 원택 같은 경우는 15,000원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뭐 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고점이 최근에 여기는 그나마 좀 덜 조정을 받았습니다. 43,000원이 넘었었는데 고점이 지금 37,700원에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그 외에 클래시스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어서 오늘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올해 또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다가 또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고 이제 실적 피크아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데이터는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앞서서 소개해 주신 종목들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볼까요? 예, 일단 가장 전년 대비 좋은 원택을 먼저 말씀을 원택. 예, 네. 원택이 또 주가가 또 많이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역사와 전통이 좀 오래됐고요. 비상장일 때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회사였는데 네. 지금 상장 이후에도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쪽은 대표적인 상품명이 올리지오입니다. 올리지오. 그래서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올리지오 판매 수량, 올리지오 X 이제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택이 지금 원택 아시아를 설립해서 동남아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반은 이제 태국입니다. 이제 태국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남자가 여장을 하는 경우도 많고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가 이제 태국입니다. 그쵸. 동남아시아에서. 네. 그래서 태국에서 잘 팔리게 된다라고 하면 근처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쪽으로도 진출이 더 확대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택 아시아를 지금 설립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올리지오가 브라질이 또 이제 중남미에서는 미용 의료기 공부해 보시면 대부분 브라질에다 수출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브라질이 또 이게 굉장히 미용에 관심이 많죠. 성형이랑 미용에 관심이 많은데
올리지오가 브라질에서 승인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승인을 이제 받았는데 이쪽을 통해서 매출이 더 늘어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원택은 굉장히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투자해 보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3분기의 데이터, 이 지역별로의 매출 데이터로만 보면 가장 좋은 성장을 보였을 것이다. 예, 유추를 해볼 수 있었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예, 클래시스를 이제 아까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택은 시총이 사실은 좀 크지 않습니다. 작죠? 그래서 네. 좀 부담이 없지만 변동성도 클 수 있는데 한 8,5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클래시스는 시총만 따지더라도 2조 4천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덩치가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죠. 미용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아주 잘 갖추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라고 해서 슈링크라고 대표적인 상품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 인증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 시각처에서 인증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 인증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각각 국가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아마 한 3, 4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으면 주요 국가에서는 다 팔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할 텐데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각 국가마다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슈링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볼류머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제품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슈링크 플러스 볼류머 이걸 두 개를 같이 이제 묶어서 이제 성형외과나 미용 피부과에 많이 납품을 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미 소모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해외는 마찬가지로 각각 인증을 따로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시면 새로운 제품이 또 이제 해외 진출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성장 동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 경고하니까 지금 주가 조정을 하고 쉴 때 조금 좀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희 부장님은 원택과 클래시스 두 가지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 데이터, 지금의 주가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앞으로의 또 실적, 성장성, 이런 것들을 더 봐야겠다. 지금 눌린 상황은 조금 더 오히려 매수를 해볼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보자.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희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 네, 체성분 분석기기로 유명한 인바디를 한번 보도록 인바디요?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네. 조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뭐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해외 12개 법인과 그리고 110개국의 이상의 한 90여 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서 1억 개 이상 데이터를 일단 모아놓은 상황이고요. 그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이 체형 분석 플랫폼 LB 트레이너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을 넘어서 뭐 자세 교정이나 예측 모델 등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내년에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북미 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볼 건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565억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 매년 매출액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반면 이 자산 대비 부채가 상당히 낮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뭐 클래시스랑 비슷한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비슷한 자산 규모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약간 장기적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만 6천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2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 폭넓게 분할 매수로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이 상태로 장기적 관점으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지난 2016년에 한 5만 9천 원 정도 고점을 찍었는데 이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장기적 관점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3만 2천 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만 원 이상 바라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바디를 박정식 대표님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데이터 수출이라든지
매출로 봤을 때 이 숫자가 찍힌다. 데이터들을 우리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주가보다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통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일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수급도 보면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으니까 주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긴 안목으로 투자해볼 만한 업종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